오늘은 기반시설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정도면 국회법 목차는 웬만큼 돼 있어야 됩니다. 국회법 목차 제1장이 총설이고, 총설에서는 영어를 봤고요. 제2장이 괵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괵하고 있습니다. 괵 그러면 둘 이상 도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광역 도시계, 광역 계획권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다. 하나하나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도시 기본계획. 둘은 방향만 제시합니다.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방향 제시하면 받아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는 게 세 번째 도시 관리 계획이요. 방향 제시하면 받아가지고 집행한다. 여기서 집행한다는 실천한다 이 얘기인데 여기에서 도시관리계 내용 이 자체가 시험 문제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고 내용은 6개 있고요. 첫 번째가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게 두 번째가 용도, 구역 용도, 구역까지 다 했어요. 용도, 구역에는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원공격,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세 번째가 오늘 해야 될 게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네 번째,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그럼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는 지구단위죠, 지구단위. 자, 지구단위 그러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다 지정합니까? 하면, 하나의 도시 일부 개발할 때. 그러면 도시개발사의 법령, 얘가 신도시, 정비사업은 재개발, 도시개발사업하는 명칭이 도시개발구역이요. 그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돼요. 정비사업하려면 그 지역 명칭이 정비구역이요. 정비구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는 거요. 이런 데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데 이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앞전에 설명한 것 같은데 용도 지역하고 지구하고 같이 있으면 뭘 쓰게 돼요? 그 말은 지역하고 지구하고 다이다이 되면 누가 이겨요? 지구가 이기죠. 지역하고 구역하고 붙으면 구역이 이기죠. 지구하고 구역이 붙으면 구역이 이기는 거예요. 지역하고 지구단위 붙으면 지구단위예요. 지구하고 지구단위 지구단위요. 구역하고 지구단위 지구단위요. 지구단위가 가장 특별한 거. 앞둔 일요일 날 무슨 실수가 있었는가 하면 제가 일요일 집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애가 전화해가지고 작년 합격하네. 코태유인하고 걔도 처음이지만 중계 곧잘 해요. 전화를 딱 해가지고 교수님 무슨 일이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요일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휴일에 계약을 쓰게 되면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래, 있는데, 1층이, 2층이 3층인데요. 1층은 근생이고, 2층이 주거용, 3층도 주거용 주택이죠. 근데 이 건물 갖다가 전부 다 이 건물 갖다 학원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거 전부 다 학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들은 거요. 그래서, 한층 면적이 몇 평 되냐? 40평. 얼마짜리냐? 12억짜리. 수수료 얼마 나오냐? 또는 이게 중요하죠. 자, 상가 12억짜리 매매하면 수수료 얼마 나와요? 0.9? 상가도 0.9인가요? 꽤 되네, 그럼 이거. 0.9? 얼마입니까? 298? 그럼 이거? 1,008만원이네? 맞나요? 1,008만원? 곱하기 얼마요? 오, 이거 하나면 1,008만원인가요? 80만원인가요? 1,080만원이면 1,000이면 0이 틀렸네. 아, 1,080 그러면 2,160이면 돼. 2,160만원. 이거 큰 건 할 뻔했네.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몇 평이냐? 40평. 40평이면 셋 다 더해봤자 120평. 120평이면 우리 학원의 용도는 뭡니까? 우리 학원의 용도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아, 나오지. 학원은 뭐라고? 이종근생.
자동차하고 무드하고는 제외한다. 이걸 뭡니까? 이종근세, 이종근세. 그럼 얘는 이 근생이니까 바꾸는 거 하는 의미가 없고, 이 주택을 갖다 근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을 해야 2천만 원이면 장난이 아니, 이쯤 되면은. 설명을 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전화한 거지. 일요일 날, 월요일 하면 좋았는데, 급하게. 하여튼 손님이 오게 되면 무조건 계약금 받아놓은 거 보는 거예요. 나중에 계약이 안 된 한이 있더라도. 이거 계약금 안 받으면 그 다음 내 사람 안 와요. 하겠다 해놓고 안 오니까. 일단은 무조건 돈을 받아야 돼. 가계약을 받더라도 받아야 돼. 그럼 돈 때문에 이 사람 또 와요. 또 오게 되면 설득해가지고 가서 안 해야지 그런 사람도 설득해 말하기 나름이야. 말만 잘하면 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러면 주택을 갖다 이종 건데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전화했더니, 자산, 전문, 연교, 근주, 기. 이게 꼭 먼저 들어가니까 그런 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교수님, 이 주택을 갖다 바꿀 수 있습니까? 아, 바꿀 수야 있지. 근데 문제는 그 지역의 주택이 학원을 바꿀 때 학원이 되는가가 문제지. 그 땅에 학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자, 뭐가 찍혀있냐? 교수님, 이종 일반주거입니다. 이종 일반주거. 대한민국의 이종 일반주거는 학원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없지? 없는데요. 그러면 된다고 해라, 된다고. 근데 교수님, 저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매수인이 자꾸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안 되게 뭐 안 되냐고, 이종 근생이면 이종 근생 학원이 된다고. 혹시 안 된다 그러면 계약서 쓸 때 특약을 달아라. 뭐라고? 지금은 공휴일이니까 확인할 수 없으니까 확인해가지고 학원 인가가 안 나오면 이 계약은 뭘 한다? 무효한다. 이러면 되지. 모든 거는 계약서 가지고. 계약 쓴 내용 그대로. 학원 인가가 안 나면 이 건물에 학원 인가, 즉 학원으로 용도 변경 안 되면 이 계약 뭘 한다? 무효를 한다. 써놓고 나면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해가지고 일단은 계약을 썼습니다. 계약서 쓰고 월요일 딱 됐다니까 전화합니다. 전화 시청 전화해가지고 시청이냐 보니까 군청이던데 전화해가지고 이 건물에 지금 2층 3층 주택인데 학원을 변경이 됩니까? 물어봤대요. 공무원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공무원하고 싸워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 공무원이 열받으면 내가 직접 해꾸지하기는 뭐하니까 다른 과를 시켜가지고 해꾸지. 싸우게 되면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좋을 거는 하나도 없는 거야. 서로 좋게 해야지. 근데 얘가 안 된다니까는, 그럼 이거 안 되잖아, 이거.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신경이 쪼개. 왜 안 되는데? 응? 그러니까 이종 근생인데 왜 안 되는데? 이러니까 공무원 열받은 거야. 네 뭐 하는 사람인데? 이게 된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야? 나 중개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개사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그럼 말 끼지 말아먹겠네, 그러면. 거기 지구단이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종 일반주거 뭐라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교회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왜 가장 중요한 이 말을 안 했냐 이런 얘기예요. 지구단위 계획교회 가게 되면 여기 혁신도시 전부 다 지구단위요. 점포교명택지 있죠. 점포교명택지 몰라도 좀 아는 척 좀 해보고 표현관리 갖다가 뭐냐 이러지 말고 1층에 상가 놓고 2, 3, 4층에 주택 내는 거 그것은 지구단위 계획위에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자 점포 교면 택지 팔면서 이미 여기는 지구단위로 1층에는 상가 뭐뭐 들어갈 수 있다. 2층, 3층, 4층 주택인데 전입세에 대한 다섯 가구 이런 거 다 찍혀 있다고. 그럼 그 외의 용도를 쓸 수가 없다. 이것은 뭐라고? 2층, 3층, 4층 뭘 한다? 주거용을 한다. 지구단위에서 주거용이다 이러고 잡아놓게 되면 지역이 백날 발버둥 좀 뭐하냐고 모든 뭐가 하는데 지구단위인데 이래가지고 한 방에 깨졌단 얘기요.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부산 모임에서 닦아봤더니, 교수님 한 방에 깨졌습니다. 뭐가 깨졌는데, 거기 지구단위인데, 그럼 너는 왜 처음부터 나한테 지구단위 말하느냐고. 지구단위 계약계획 붙어 있으면 모든 걸 뭘 한다고? 지구단위로. 그러니까 수업시간 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실무예요, 실무. 수업시간 설명한 내용들은,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이, 저한테 수업 듣고 있으니까, 저한테 배운 내용 가가지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저한테 배운 내용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 백날 얘기해봤자 그럴 설명이 안 돼요.
공시 100날 떠들어봤자 그걸 설명 안 된다고. 중개는 공법이라고, 공법. 단지, 저한테 배운 거 말하기 싫으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면 원장님 얘기만 하면 돼요. 아파트 단지는 민법하고 세법밖에 없어요. 아파트 단지 딱 벗어난 순간 나머지는 전부 다 설명은 공법으로, 공법. 그래서 지구 단위가 가장 특별하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6번. 6번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한 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 입지 규제하고 지구 단위하고 둘이 다이다이 뜨면 누가 이길까요? 예.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 예. 여기는 둘이 똑같아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딱 지정되면, 입지규제 최소 계획 만들죠? 이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둘이 똑같은 계획이 되는 거예요. 같이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원주는 제 판단에 맞는데, 원주는 입지규제 둘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정도면 이미 들어왔어야 돼. 지금 정도면. 들어왔어야 되는데, 원주 시장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할머니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나이 먹은 나도 아는데 지금 원주 시장은 뭐 하고 있냐고. 우리 공법 선생님 그러는데 입지 규제 하나 지정하면 국가에서 지원 많이 하고 원주 그 저기 지금 우리 여기 나오는 뭔가 귀신 나오는 건물 저런 거 한 방에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입지 규제. 이 일 때문에 여기 뭡니까? 여기가 지금 무슨 시장이요? 건물 시장이니까 여기 확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입지 규제인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까 손자 보였는데. 손자가 모시고 갔다 와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계획이 끝나면 그 다음에 계획이 끝나면 계획에 맞춰서 3장 개발 갑니다.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는데 개발 그러면 어떤 행위가 개발 행위입니까? 우리는 개발 행위를 배우는데 개발 행위는 암기됐죠? 첫 글자 따서 건, 물, 터, 터, 터 이런 개발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허가 받을까요? 허가 절차. 개발 행위를 함으로 해서 기반 시설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기반 설치. 그리고 끝으로 기타 해가지고 뭐 내용은 중요하지 않지만 뭐가 있냐?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 만든다. 시범 도시 이런 제도 있고 남의 땅에 들어가는 거 타인 토지 출입 이런 제도 있고 변명할 길을 준다. 청문 이런 제도가 있는데 오늘은 예조에 기반 시설부터 합시다. 기반 시설. 기반 시설 그러면 크게 네 가지가 딱 첫 번째, 기반시설 뭔가, 의의. 두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대해서. 세 번째,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 배웁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 절차. 네 번째는 미집행. 미집행 시설 부지. 미집행 시설 부지 그러면 도로라고 결정을 하고 공사가 안 되는 게 미집행 시설 부지. 미집행 시설부에 대한 무슨 조치를 취할 건가? 네 가지 하고, 보통 이제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의의를 봐야 되는데, 의의를 벌면 이건 용어니까, 다시 책이 용어로 가야 돼, 용어로. 그러면 책이 다시 제일 앞으로 24페이지쯤 가가지고 봅시다. 지금 23페이지 봐봐. 23페이지 보면 지금 22페이지까지 계획 설명은 다 끝났어요. 지금 23페이지 보면 용도 지역도 용도 지역 지구 구역도 설명 끝났어요. 이제 오늘 해야 될 용어가 기반시설부터. 기반시설은 다음 각목 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다. 도로 철도 항만 공원 녹지 수도 전기 가스 하천 유수지 화장실 하수도 등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딱 넘기면은 2번이 도시계획 시설, 3번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 오늘은 그 부분 해야 돼, 그 부분.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용어가 기반시설 등. 다음 주에 해야 될 용어가 25페이지 기반시설 연동제 이러고 나오는데 일단은 먼저 기반시설이 뭐냐 그러면 거기 나와있듯이 자 도로 기반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기반시설, 공원 기반시설, 학교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인데 잘 봐요. 법에서 이게 지금 법인데 23페이지 오면 양글 1번 기반시설은 다음 각목 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다. 그게 기반시설 개념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지. 개념이 단지 뭐만 생각하세요? 종류만 잔뜩 써놓고 이런 게 기반시설이다. 결론적으로 기반시설은 뭐가 없다? 개념이 없다. 이거 중요한 기억이다. 기반시설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학원에 개념 없이 다니면 쟤 누구라고요? 기반시설.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별명 얻으면 결코 좋은 별명이 아니에요. 제 기반시설이라 이 말은 개념 없이 다닌다 이런 뜻이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기반시설인데 잘 봐요. 이 도로를 쓸 도로. 도로 설치합시다. 도로 설치합시다. 여기가 행성. 행성에서 여기가 원조. 여기가 경계입니다. 행성에서 원주를 관통하는 도로를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만듭시다. 1번 이게 좋을까요? 이렇게 만듭시다. 2번 이게 좋을까요? 이렇게 만듭시다. 3번 어느 게 좋을까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3번이 좋아요? 그러면 일단 뭐 해보고? 기초조사 한번 해보고 두 번째 주민 의견 듣고 세 번째 지방 의견 듣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네 번째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다섯 번째 전문가들이 심의하고 결정을 했으면 몇 번으로? 1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도시관리계획이요.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1번으로 한다고 결정 고시를 딱 했어요. 자 앞으로 도도는 이렇게 설치한다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했어요. 이렇게 결정고시를 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딱 하게 되면 명칭을 갖다 바꿔줘요. 명칭을 뭐라고? 도시계획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 그럼 도시계획시설이 뭡니까? 이해해야 돼. 뭐 중에서? 이거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기반시설 여기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뭐라고요?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무슨 시설? 기반시설. 결정을 하면 무슨 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하면? 기반시설. 결정을 안 하면 기반시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설치할 수도 있고. 잘 봐요. 도로 있습니다. 도로. 도로 있는데 갑이 이렇게 땅 가지고 있어. 갑이 땅. 자 여기에 또 허가 신청하면 건축 허가 신청 허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도로가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갑이 여기 있다 이렇게 길 내면 허가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줍니다. 이 길은 뭡니까? 이건 뭡니까? 도로. 도로 아니요? 도로지. 도로를 무슨 시설? 이거 기반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인데 여기서 이렇게 도로 설치해서 기초조사 합니까? 의견 참여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혼자 생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 도로는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얘가 뭐가 아니에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에요. 똑같은 도로지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뭐가 되고? 도시계획 시설이 되고. 결정을 안 하면 그만 기반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했으면, 도로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공사를 해야지. 공사. 공사를 해야지. 뭐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도시계획시설사업이야.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무엇을 그럼 이겨야 돼요? 무엇을? 예,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계획하는 사업이야. 자, 이거는 도로 결정 안 했지만 이거 사업해야 하냐? 해야지. 도로공사는 해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도시계획 사업, 이거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은. 그러면, 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면, 국토계획법도 뭐 받고 하냐? 실시계획에 인가 받고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니까. 예, 도시계획 사업, 이게 뭡니까?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받아하고 이렇게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도로지만 하나는 도시계획 사업이 되고 하나는 비도시계획 사업. 하나는 공익이 되지만 하나는 사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이면 무슨 말 안 쓴다? 허가라는 말을 안 쓴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 개념들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기반시설은 뭐 개념 이해할 수가 없지. 개념이 없는데.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냥 도로든 공원이든 하천에 있는 광장이든 녹지든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반드시 꾸며줘야 될 시설들, 시민들이 다 함께 쓸 수 있는 공공성을 띠는 시설 생각해보면서 그런 게 기반 시설이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고 법에는 그런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개념은 없고 종류만 잔뜩 있다. 그것들 중에서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결정해서 할 수도 있고 결정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결정해서 한다. 결정이 되면 그건 뭐다? 도시계 시설이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 중에서 결정이 된 시설. 그래서 공사하면 결정해서 공사하면 뭐가 된다고? 도시계 시설 사업. 그러니까 도시계 시설 사업은 기반 시설을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도시계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일단은 용어예요, 용어. 그러면 책 24페이지 가가지고, 24페이지 메뉴 안거리번,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 중 도시 관리기로 결정된 시설. 기반 시설 중 도시 관리기로 결정된 시설,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 그 다음에 이제 광역. 광역은 반대 말하고, 둘 이상 도시. 둘 이상 도시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면 광역 시설이요. 둘 이상 도시에 걸치는가. 원주 행성 걸쳤다. 그것은 광역시설. 원주공항이 어디에 있어요? 행성에 있죠. 그러면서 쓰기는 원주행성 다 쓰죠. 그것도 광역시설. 광역시설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건 시험에 안 나면 그 정도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동군대, 공동구랑. 자, 이렇게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고, 대지니까 건축을 하고, 대지니까 건축하고, 도로 밑에 가면 하수관이 있고 수도관이 있고 가스관이 있고, 전선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통신선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수관에 막히면 뚫어야 돼요. 허구 어느 날 뚫어대다 보니까 도로가 언제날 리가 없고 교통이 원활할 수 없고, 지상의 전선이 이러고 지나가니까 미관이 불량하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옛날에 없었지만 지금은 된다. 도로 밑에다 뭘 만들고, 큰 관을 하나 매설해가지고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지하에 매설거든 전부 다 앞으로 쩐다. 관 안에다 집어넣는다. 수용한다. 그래가지고 하수 막히면 뚫어 하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뭘 한다? 공사를 한다. 그럼 뭘 안 해요? 굴착을 안 해요. 굴착을 안 하니까 차량 통행자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도로 보조, 교통 원활 수 없던, 지상에는 뭐가 없다? 전봇대가 없다. 전봇대는 있지만 뭐가 없다? 전선이 없다. 전선이. 가로등 불비치는 거. 가로등만 이렇게 있지 뭐는 없다고? 전선은 없다고. 미관을 개선하자. 이래서 지하에 묻어가지고 공동으로 수용하는 관, 이걸 보면 뭐라고? 공동국. 이렇게 개념 말해놓고. 공공시설 안 중요하니까 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나 둘 셋, 첫 번째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 세 가지가 도시계획 사업이요. 도시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세 번째 정비 사업. 자, 문제입니다. 문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거는요, 공법이 아니에요. 국어예요, 국어. 국어라고, 공법을 못 만든 국어지. 도시계획 사업에는 시설 사업이 있고, 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다. OX요. O 그래야지. 아, O 그래야지. 우리는 중개사건보다도 국어학은 다시 가요, 국어학은 먼저. 세 가지가 뭐라고?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첫 문제, 그런 지문 하나가 툭툭, 나온다고. 자, 그거 안 놓고, 그 다음 보면은,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을 그래야지, 기반 시설을 이러면 돼요.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획하는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는 중요하지 않고, 그럼 거기까지, 오늘이 이제 거기까지 해야 될 용어예요. 오늘은 거기까지. 넘어갑시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139페이지 봅시다. 139페이지. 자, 기반시설의 설치 관리해가지고, 1번. 자,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란, 자, 종류는 없고, 아니, 개념은 없고, 종류만 잔뜩 있는데, 첫 번째,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공고, 공공문화체육, 방제, 보건, 환경. 그거를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문제가 나오면, 최근 들어서, 전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요즘도 문제 나오는데 뭐냐. 자, 도로가 교통시설이요? 공간시설이요?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그 연결 정도면 해주면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교통, 그러면, 교통시설은 글자죠. 교통하고 자동차 관련되는 게 교통이요. 교통하고 자동차. 그래서 교통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그런 전부 다 교통 아닙니까? 주차장, 자동차 관련 뭐죠? 주차장, 자동차 관련. 자동차 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그러니까 교통하고 자동차 관련은 전부 다 뭐라고? 교통시설인데, 7번에 맨 뒤에 보면 폐차장. 나도 자동차 관련이다. 아니지, 너는 쓰레기 고철이지, 고철. 자동차가 아니고 고철, 고철. 그래서 폐차장만 교통으로 들어가지 마라. 폐차장은 환경기초. 그러니까 폐차장에 좀 중요 표시 좀 해놓고. 그 다음에 공간입니다. 공간,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는 공원하고 똑같아요, 공공공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공간, 이 공간의 뜻은 주민의 휴식 공간이요, 휴식 공간. 주민들의 쉼터, 주민들이 나가 쉴 수 있는 거, 광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녹지, 유원지, 유원지 놀러 많이 가잖아요. 공공공지, 이런 것들이 공간시설이고, 유통공급은 글자만 잘 봐요. 유통공급입니다. 첫 번째, 자진에서 유통이고, 수도, 전기, 가스는 뭡니까? 공급, 공급, 공급. 그 정도 해석해야지. 수도, 공급, 전기, 공급, 가스, 공급. 열, 지하에서 스스로 공급. 방송통신은 뭘 같아요? 방송통신은? 유통입니까? 공급입니까? 공급이지, 공급. 공동구는요? 네, 공급입니다, 공급. 그 다음에 시장은요? 유통. 유류저장 및 송교설비 그것도 공급. 그 다음에 공공, 문화, 체육이니까 공공,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체육. 자, 학교는 공공. 운동장은 체육. 스스로 공공, 스스로 문화, 스스로 체육. 연구시설은 공공. 사회복지 공공, 스스로 공공, 청소년 수련은 공공도 좋고 문화체육 다 됩니다. 얘는 그 다음에 방제는 재해 예방입니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가 물 범람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제, 방제, 수해 예방, 수해 예방, 물 범람 막겠다. 나머지 전부 다 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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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자니까 전부 다 방제 그러면 되고, 보건위생은 화장시설, 공동묘지, 공간시설, 자연잔지, 장례식장, 거기까지는 사람이 죽었고, 도축장, 거기는 소가 죽었고, 그 전부 다 사망이지, 사망. 사망. 그리고 종합의료, 그러면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 환경기전은 하수도, 폐기물, 수질은 방지, 폐창경, 폐수, 폐수. 폐수와 관련된 것들, 그것들은 환경기초. 굳이 암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충분합니다. 폐차장만 자동차라고 교통으로 가지 마라. 폐차장은 폐수 측면 봐가지고 환경 기초다. 넘겨보면 기반시설 중에서 세분할 수 있는 거, 작년 시험에는 이게 났어요. 작년 시험에 이게 났어요. 자동차 정류장 중에서 세분, 세분된 자동차 정류장, 아니, 그래서 1번 문제 이게 딱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작년에 뭐라 설명했는가? 어떻게 세분되는가는 보지도 말고, 또 나오다 보지 말고, 답만 찾으면 되니까. 세분되는 게 뭐가 있다? 도로에 도, 자동차에 자, 광장에 광, 도, 자, 광. 뭐가 있다? 도, 자, 광. 도, 자, 광이 아니고 제가 4월 8일 날 강릉 갑니다. 강릉. 강릉에서 누구 만나고냐? 저는 강릉만 갔다 그러면 도, 광자 말이야. 도, 광자. 도, 광자. 강릉에 가면 누가 있냐? 도, 광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다. 작년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설마 이게 시험에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네,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에 가게 되면 도, 광명, 광능, 광, 자, 진짜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4월 8일 날 제 아들이 강릉에 있으니까 강릉 면회 가가지고 사진 찍을 거라고, 그 사람 얼굴도 찍을 거라고, 안 바쁘면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찍을 것이고, 바쁘면 지나가면서 간판만 찍을 것이고, 다른 사람 다 망해도 강릉에서 이 사람 절대 안 망해요. 왜요? 제가 강릉에 알고 있는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공동중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강릉 물건은 전부 다 이리 밀어주자고. 1년마다, 제가 1년마다 저 수업 듣는 사람이 몇천 명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 사람 설명해줘. 그러니까 제 수업 듣는 사람은 도강자, 도강자. 그러니까 어떻게 세분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작년 문제가 뭐라고 나왔는가, 자, 들으면 봐요. 자동차 정류장 세 분이 다 틀린 것은 1번 화물터미널, 2번 공용차거지, 3번 공동차거지, 4번 복합환승센터, 5번 교통광장. 답은 뭐예요? 교통광장. 앞에 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모르지만 교통광장은 광장이다. 이거를 알겠다. 그렇게 문제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암기가 필요 없고 도광장. 강릉에 누가 있다고요? 도광장.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도시계획시설 설치관리. 1번 지상, 수상, 공중, 수중체 줄까 봐요. 기반인사 설치. 기반인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줄까 봐요. 도시관리계 결정해야 됩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관리계 결정해서 해야 된답니다. 다만 용도지역 기반 특성을 고려해서 대리인이 정하는 경우 그래야지 않는다 해가지고 자 단 해가지고 단 대리인이 정하는 거 또 잔뜩 있어요. 이게 잔뜩 써놓고 이것들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 말은 결정 없이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곧잘 나와 이 부분이.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어쩌라고?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결정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없다? 있다. 몇 개 있다? 많다. 자 문제입니다. 큰일나지 말고.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공용의 청사는 도시관리계 결정해서 해야 된다.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공용의 청사는 도시관리계 결정해서 해야 된다. 결정 없이 할 수 있다. 이러고 물어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기반시설 중에서 공용의 청사를 설치할 때는 결정한다. 그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냥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만드는가 잘 보라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기반시설 뭐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기반 설치는 어떤다? 결정해서. 기반 설치는 결정해서. 기반 중에서 이거 어쩐다? 결정 없이. 그러니까 하나 꼭 찍으면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왔다 이야기해서 명칭을 꼭 찍어내면 여기는 명칭이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안 찍겠으니까 명칭을 찍으면 여기 있는 거 물어보지 여기 있는 거 절대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걸 알아 이런 얘기요. 그래서 명칭을 한두 개 툭툭 이거 설치할 때 명칭을 주면 우리는 무조건 뭐다? 결정 없이 설치한다.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도시계획시설은 또 나왔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결정이 딱 돼야 그때부터 도시계획시설이고 3, 4, 5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스스로 읽어보시고 2번 광역시설 설치관리계획도 안 중요. 그거는 마지막에 3순환때 143페이지 공동도 마지막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쭉쭉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147페이지 확인학습 그 문제 있네요. 국회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료 시설 연결이 틀린 거 교통시설은 폐차자 어쩌라고? 너만 빼고 예, 교통하고 자동차 폐차 너는 폐차 폐물 너는 환경기초 공간시설 유원지 주민들이 유원지 놀러 많이 가잖아요. 공공문화체육 청소년수련 너는 공공문화체육 다 된다고 방제, 재예방인가, 저수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환경기초는 하수도, 뭐 폐수 처리해야 되고. 2번, 토지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여기까지 하면 지금 얘가 끝나고 지금 얘도 끝났습니다. 갑자기 책이 1위 가고 있어요. 근데 1위 가지 말고 순서대로 해야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얘 먼저 놔두고 좀 더 할 거니까 얘 먼저 들어가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D를 먼저 봅니다, D를. 근데 D가 이거 어디까지가 완전 뒤로 갔는가? 196. 196페이지 건너뜁시다.
갔다 올 테니까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잘 흘러가야 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사업합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 절차로 갑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 절차 그러면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도로 그럼 뭐라고요? 도로 너 기반 시설 여기에다 도로를 설치하자. 도로 설치하자. 개인이 그냥 자기 혼자 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할 수도 있고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딱 했다. 그럼 이건 뭐가 됐다고요? 도시계획 시설. 이러면 도시계획 시설이 됐어요. 그럼 이걸 설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면 국가는 2년 내 이 도로 언제 설치할까요? 이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요. 그러니까 국가는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뭐냐 그러면 언제 할까 시기를 결정하는 게 집행. 언제 할 거냐 집행. 단계를 뭐냐 단계는 이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년 이내 하면 1단계고 3년 후 하면 2단계 좀 빠르면 1단계 늦으면 2단계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 언제 하기로 했냐 2017년 때 하기로 했다. 우리가 몇 년이요? 2017년 그럼 이제 해야 돼 이걸 갖다가 집행계획 위해서 올해 할 때입니다. 올해 그러면 이제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장소, 만약에 원주다, 그럼 누가? 원주시장이 나와서, 뭘 만드냐? 사업계획서 만든다. 사업계획서 뭐라고 쓴다? 실시계. 승낙받는다. 인가. 누구한테? 원주시장은 누구한테? 네, 강원도지사한테. 승낙받고, 강원도지사가 승낙하고 고시해줍니다. 실시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비로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사업 시작하고,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준공 검사 받습니다. 지금 이 원주에서 한다. 저 결정은 누가 하고? 원주에다 도로 설치하겠다. 이 결정은 누가 하고? 이런 내용들이 밖에 나가면 실무에서 전부 다 써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저거. 그런 내용들이. 저 결정은 누가 했냐? 강원도지사가. 누가 했는가 따라서 어디서 보느냐가 달라진다니까. 미안하지만 원주시는 대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주시장은 별 힘이 없어요. 원주시장하고 횡성군수는 힘 딱 하나 있어. 뭐? 지구단위. 도시관리계 6개 중에서 원주시장이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 하나 있어요? 지구단위. 나머지는 전부 다 어찌 하죠? 강원도의사 찾아가서 해주세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계획은 누가 만들었다? 원주시장이. 누가 결정했다? 강원도지사. 사업은 누가 한다? 원주시장이. 승낙은 누가 한다? 강원도지사. 계속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내용을 어디 가서 검토하냐? 결정한 사람이 했던 데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누가? 강원도지사 결정하고 원주시장한테 넘겨줘요. 그럼 원주시한테 보고 원주시에서 보면은 강원도 몇 돌 며칠 날 공고했으니까 거기를 보세요 라고 또 알려준다고. 그래서 실시계획의 인가고지, 실시계획 인가는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시행자가 누가 되냐? 시행자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인가권자가 누구냐? 찾아내고, 인가할 때 그냥 인가할 거 의견 들을 거요? 의견 정치. 며칠간 들을 건가 찾아야 되고, 자, 일정한 조건부 인가가 있다. 조건부 인가 할 수 있냐면요, 보고.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있는데 뭐가 있는가 보고, 실시계 인가를 안 받고 했을 때, 위반했을 때 무슨 조치가 있는가, 이런 것만 정리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인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도로는 도시관리계 결정했으니까 이것은 공익이요, 공익. 아까 개인이 만드는 건 사익, 이것은 공익. 공익이면 이게 빨리 돼야 시민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행자를 좀 도와줘요. 시행자 보호 조치. 일반인들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힘을 시행자는 준다. 첫 번째, 필요하면, 사업하다 필요하면 남의 땅이지만 뺏어가는 수용, 사용할 수 있는 힘. 두 번째, 남의 땅에 들어간다.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타인 토지 출입. 세 번째, 공사와 관련된 서류는 전부 다 공짜로 본다.
관계, 서류, 무료, 열람한다. 네 번째, 이해관계는 주소, 거소, 불분명하면 송달에 가면서 공시한다. 공시, 송달. 다섯 번째, 국공유지가 도시계 시설로 결정되며 마음대로 처분이 못한다. 처분장. 근데 이런 내용들이 갖다 이제 하나씩 지나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단계별 집행경인데, 단계별 집행경 중요한 거 설명 다 끝났어요. 언제 한대요? 결정고시 2년내. 왜 단계별이요? 1단계, 2단계 나누니까. 3년 이내 한 거 1단계고, 3년 후는 2단계다. 이러면 중요한 거 다 끝났어요. 봅시다, 이제. 196페이지. 자, 1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다. 용어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다. 도시계획 시설을 줄거나죠. 기반 시설을 그러지 말고, 도시계획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 사업은 또 나왔어요. 도시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하나, 둘, 셋. 하나, 도시계획 시설 사업. 둘, 도시개발 사업. 셋, 정비 사업. 세 가지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두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인데, 단계별 집행계획 수익권자, 원칙.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정으로서는 도시계획 시설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줄 겁시다. 2년 내. 2년, 2년.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줄 겁시다. 재원조달계 보상계획입니다. 재원조달계 보상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원주의 도로가 딱 결정되면, 자, 원주의 도로가 이렇게 강원도의사가 결정 고시했다. 그럼 어찌해야 된다? 원주시장이 설치해야 된다. 설치하려면 이 땅 전부 다 취득해야 된다. 취득하려면 보상해야 된다. 보상하려면 재원조달해야 된다. 원주시장은 결정고시 2년 내에, 자, 이거 500억이다. 500억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상해서 취득해가지고 설치 시기를 언제 할까? 이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 시기를 정하는 계획인데, 아까 말했죠. 빨리 하면 3년 이내, 빨리 하면 1단계, 늦게 하면 3년 후에 하면 2단계. 그래서 단계 이 말 썼다고요. 그러니까 단계는 사실 별 의미도 없는 거예요. 집행계 언제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그래서 1번 원칙에서는 그게 하죠. 2년 내 재원조달계 보상계획을 포함하는 집행계획을 만든다. 그거 알고. 예외입니다. 국장이나 도의사가 직접 위반한 도시관리계획은 국장이나 도의사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들의 시정세계에 송구할 수 있다. 사전협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시정 군수는 단계별 수립할 때는 줄 겁시다. 미리 관행장과 협의한다. 미리 치사하게 협의하고 수립하냐, 수립하고 협의하냐 이것도 한번 묻더라고. 미리, 그러니까 협의하고 수립한다죠. 미리 협의한다. 그러니까 협의하고 수립한다. 그 다음 이제 구분인데, 자, 구분 수립, 뭐 안 받으래. 3년 이내 1단계, 3년 후 2단계고, 3년 이내 1단계, 3년 후 2단계. 2번 순차 포함이네. 매년 2단계 집행기를 검토해서 3년 이내 시행할 시설을 1단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매년 2단계를 검토해서 3년 이내 시행할 시설을 1단계 포함시킬 수 있다. 3번 공고에 관한 사항 수립공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재 시정 건수는 단계별 집행에 자기가 수립을 했거나 받은 때, 국장이나 도지사한테 받은 때는 공고해야 된다. 어디다 공고할까요?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재 시정 건수가 어디다 합니까? 당연히 지자체 공고죠. 또 관보 그러면 안 되고 공보 지자체니까 공보. 간혹 가다가 유치하게 관보 공보 이거를 찾아요. 지자체는 어디에다? 공보. 장관을 대다 관보. 그럼 거기까지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거기까지가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니까 내용 별로 없어요. 또 단계별 집행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결정고시 2년 내 재원조달계 보상계획을 포함하는 집행계획을 만든다. 왜 단계냐? 1단계, 2단계, 2단계 구분하니까 단계인데 3년 이내는 1단계고 3년 후는 2단계다. 매년 2단계 검토해서 3년 이내 시행할 시설 1단계 포함시킬 수도 있다. 공고는 지자체 장애니까 공고해야 한다. 그러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할 때는 하나만 써놓읍시다. 협의해서 수립하고 공고한다. 협의해서 수립하고 공고한다.
자, 기초조사는 하이한도 할 수 있다. 여기 보고. 자, 협의해서. 자, 협의해서. 수립하고 뭐 한다? 공부한다. 잘 보고. 기초조사는 하이한도 할 수 있다. 어딨냐, 그런 게. 주민 의견 청취는 공청회 공남이요? 그런 게 어딨냐고. 집안 의견 청취 해야 안 해요? 없어요. 심의해야 안 해요? 없어요. 승인해야 안 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딱 세 개 있다, 뭐 있다고? 협의해서 수립하고 공부한다. 기초조사. 하이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죽으라고 고민한다고, 이제. 이건가, 저건가? 없어요. 의견 청취가 공남이 공청이요. 공남입니까? 공채입니까? 물어보면 거기서 고민한다고. 왜 생각이 안 날까? 없으니까. 없다 그래야 되는데. 없는 거요. 심의 없는 결정을 없는데, 그거는 심의가 없어요. 심의 자체가 없는 거요. 심의 자체가 없고 결정이 없으니까. 그냥 협의해서 수립하고 공부한다. 기초에서 없음. 의견 청취 없음. 심의도 없음. 승인도 없음.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잡아놓고. 넘어가면 3번 이제 토지계 시설 사업 시행자 갑니다. 이렇게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했고 토지계 시설 사업 시행자인데 토지계 시설 사업은 원칙은 말로 합시다. 원주시 도로를 누가 만들어요? 원주시장이. 원주시 학교는? 원주시장이. 원주시 공원은? 원주시장이. 원주시 전기는? 한전이. 왜 전기는 한전이? 전기사업법에서 우리나라 전기사업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서 한전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법에서 뭐라고? 앞으로 대한민국 전기는 누가? 한전이 그거 만다. 법에서 정했으면 그때는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공원은 누가? 말이 없다. 그럼 누가 해야지? 원주시장이. 결론적으로 이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없으면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군수가 하여야 한다. 자, 여주입니다. 여주. 원주입니다. 횡성입니다. 도로 누가? 여주시장. 원주시장, 횡성군수. 짠. 이거는 누가?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원주하고 횡성에 걸치면 강원도지사가 비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도지사가 왜 나와? 도지사가 우리가 할까? 우리가. 원주 행성 걸치면 뭐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협의가 됐냐 안 됐냐? 됐다. 군수. 네가 해라. 네가. 나중에 내가 할게. 오케이. 네가 해라.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한다니까? 내가 할게. 안 된다. 그때는 뭐라고? 도지사가 지정하고. 자, 여기는요. 여주하고 원주입니다. 여주 원주 뭐 한다고? 협의. 협의해서 성립했다. 어쩐다고? 지정. 안 됐다. 누가? 예, 이것은 이제 경기도하고 강원도니까 둘이서 시도요. 이때는 누가? 국장이 정한다. 누구 중에서? 시장, 군수 중에서. 거기까지 다 해가지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 군수가 시행한다. 예외 인천에 있는 도로 누가 한다고? 인천시장이. 강릉의 도로는? 강릉시장이. 영동고속도로는? 예, 인천에서 강릉까지. 그것은 국장이.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경우는 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잘 봐요. 국장은 국가예요. 지자체. 국가, 지자체를 세 글자를 줄이면 행정청입니다. 행정청. 근데 이 시설사업은 비행정청도 합니다. 비행정청. 현대도 하고 삼성도 한다고. 비행정청은 국장, 시도, 시장, 군수로부터 별도로 시행자라고 지정받고 그 다음에 얘들이 지정하고 고시를 해줘야 돼요. 이번에 시행자가 누구다? 지정하고 고시해야 되는데 이 비행정청 중에는 공공시행자가 있고 민간시행자가 있는데 얘가 작년에도 답을 떠나는 거예요. 민간시행자는 자 시설사업 시행하다가 필요하면은 수용사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 도로 설치한다. 자, 안쪽 땅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박쪽 땅은 필요해요, 안 필요? 안 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땅은 필요한 게 뭐 할 수 있다? 수용상. 밖에 있는 땅은 수용상 못 하는 거예요. 모든 시행자는
필요하면은 수영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갑이 10개 땅 가지고 있는데 도로가 빵 결정됐어요. 시행자가 와가지고 시행자가 우리가 갑입니다. 갑입니다. 시행자 와가지고 야 비켜 100원 줄 테니까 나가 이 말이 좋겠어요. 아니면 사장님 있잖아요. 내가 당신 땅을 뺏으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주면 좋겠어요? 한번 말해봐요. 이게 좋겠어요. 말해봐요. 뭐가 좋아요? 찾아와서 네가 나한테 공손히 찾아와서 자 얼마면 좋겠어요? 협의해야지. 협의해가지고 매수하는 게 좋은 거예요. 비켜. 강제 수용이 아니고 협의 매수하는 게 좋은데 협의 매수 하다 안 돼봤자 돼요? 수용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민간인들한테 수용권을 주게 되면 협의 매수 안 하고 발언 수용 가서 수용권 남용할 수가 있다고. 수용권 남용을 어떻게 막을 거냐. 민간인이 시행자, 누구든지 시행자만 되면 바로 수용할 수, 시행자만 되면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민간인이 시행자 되면 수용권 남용 방지해서 너는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어쩌라 협의 매수해라. 협의 매수 땅 면적 3분의 이상 사오고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되는 동의 받아오면 이 조건 받아오면 비로소 어쩐다고 시행자 지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수용권 남용을 방지하겠다. 이게 그대로 답 나오고 작년 시험에 이게 답으로 떠나온 거예요.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입니다. 문제입니다. 지방공사가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지방공사는 민간이 아니고 공공이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자가 뭔가 처분을 했어요. 이 처분이 위법하다. 나는 위법하다, 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1번 참는다. 2번 쫓아가 싸운다. 싸운다가 뭐가 돼요? 이제 행정심판이요. 행정심판을 지켜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던데 행정심판법은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한다.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궁금하니까 또 공부해봐요. 행정심판법은 어디로 가냐? 직근, 상급, 관청이다. 시, 군, 구, 처분이 불복하면 시도. 시도 처분 불복하면 국장. 국장 처분 불복하면 조직으로 보면 국무총리가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장은 국가의 국가. 그 위가 없는 거예요. 항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입니다. 국가. 그러니까 국장 처분을 불복하면 다시 국장 그리 간다고. 근데 문제는 저 비행정청 안에는 비행정청 LH공사의 행정청이 비행정청이요? 비행정청. 현대는 행정 비행 비행. 현대 처분에 불복하면 누구한테 가냐? 1번 삼성한테 간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자꾸 얘기가 나요. 그러면 비행정청인 시행자 처분은 누구한테 가냐? 그러면 비행정청 보고 누가 사업을 하라겠냐? 얘가 사업을 했으니까 얘 찾아가는 거예요. 비행정청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가 예보 하라겠냐? 시행자를 지정한 자, 지정권자 찾아가서 행정심판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곧잘 나와요. 여기까지 하면 시행자 정리 다 됐으니 읽어만 보면 돼요. 1번 시행자, 1번 원칙 시행자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정, 군수는 이 법,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별 시설 사업 시행한다. 그건 알겠고, 법의 규정이 없으면 원주 시행한다. 2번 협의죠. 둘 이상의 시, 군, 관할에 걸쳐 시행될 때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한다. 그것도 알고. 3번 이제 협의가 안 됐답니다. 구역이 같은 도, 관할에 있으면 도지사가 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 걸치면 국장이 정하고 그것도 알고. 4번, 4번을 체크합시다. 줄 거예요. 국장은 다 읽으면 안 되니까 줄 거 놓고. 국가계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 인정되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다지 시장 군수 의견 들어 직접 시설 사업을 체크해요. 시행할 수 있다. 국장은 시행할 수 있다. 그 다음 도지사는 줄 거 놓고 시행할 수 있다. 중간만 읽으면 안 돼요. 도지사는 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입니다. 1번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자 줄 거 놔야지. 그게 비행정청이죠.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외의자 그러니까 위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러니까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장, 시도, 시장, 군수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비행정청은 국장, 시도, 시장, 군수부터 시행자 지정받아 할 수 있다.
시행자 지정 신청은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거 박스 안 봐도 괜찮고, 신청 요건이 이게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요. 자, 시행자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계 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계 시설 사업 대상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 이상 동의받는다.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할 때 누가 그러냐? 그 밑에 박스입니다. 박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제외한다. 행정청이 아니고 그 박스가 그 이 박스에 있는 자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공공시행자를 제외하고 민간이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입을 동의받아라. 문제가 나오면 잘 들어봐요. 민간이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된다. 다시 한번 기울일게요. 민간이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옳을까요? X일까요? 그런다고 말을 안 하면 안 되지. 말은 해야지. OX요. O. 그렇게 해서 시험 출제자가 O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OK라고 인정할 거예요? 쫓아가서 싸울 거예요? 법에 민간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끼리 하는 말, 우리끼리 하는 말.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절대 민간 그런 말 쓸 수가 없어요. 근다고 이 박스에 있는 걸 다 써놓고 얘 뺀 나머지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질문이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냐. 그 중에 하나를 빼가지고 얘는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낸다고. 그 중에 하나를 빼가지고, 그 중에 하나. 민간이란 말은 절대 우리끼리만 쓰면 우리끼리만. 시험 문제는 민간 그런 단어 쓰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법에 있는 단어만 써야지. 법에 없는 단어 쓰면 바로 이의신청, 이의신청. 민간이 어딨냐, 민간이. 그건 학원에서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 문제는, 그래서 뭐가 나오냐. 토지주택공사가 토지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받으려면 면적 3분의 1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 규정 적용 안 한다. 오, 그래야지. 적용한다. X. 문제는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공공은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딱 잡아놔야 돼요. 넘겨봅시다, 이제. 넘겨보면 이제 4번. 시행자, 이렇게 해서 시행자 지정했으면 뭐 하고? 고, 시, 하고. 지정했으면 고, 시, 하고. 밑에 6번 잘 나와요. 필요하면 둘 이상 분할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도로가 길게 나오면, 필요하면 둘 이상 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없다니까, 있다.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4번 실시 계획 작성. 여기서부터 잠시 쉬고 합시다.